안개마을의 테러를 일으킨 해적단 후나토 패밀리의 부보스를 처리한 뒤 부에넨 인질들과 배를 타고 안개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보르토와 아이들. 이곳에는 나뭇잎 7반과 5반 그리고 안개마을 짜빈밤 4명이 함께 있었죠. 그날 밤 누군가가 자고 있는 선장을 죽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당연히 배 안은 난리가 났죠. 당장 범인 색출이 시작되었고 보이지 않는 한 남자 안개마을 짜빈방의 거구남이었습니다. 구석에서 도끼에 묻은 피를 닦고 있는 거구남. 거군이 이단에서 겨우!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지만 속마음은 싫어나이? 거구남은 내빼기 시작했고 무기를 들이대자 짜빈방의 멤버인 해비치고 번역하면 뱀딸 기녀가 거구남을 실드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섣불리 몰아가지 말고 좀 더 알아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렇게 각자 조사가 시작되고 롱니 아들 메탈은 뱀딸 기녀에게 말을 걸어 멋진 동료애를 보았다며 거구남이 범인이 아닐 거라고 믿겠다는 등 뱀딸 기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개수작이 시작돼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시민 인질 한 명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거구남을 지목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던 중 거구남이 선장의 방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말이죠. 수세에 몰린 거구남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쫓아가 보니 복주하기 시작한 거구남. 그때 망설이지 않고 거구남을 베어버리는 상남자 카와키. 야매라!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침묵하는 아이들. 그때 거구남의 시체 앞에 목격자였던 아저씨가 오듯 정체를 숨기고 있던 해적단 조물애기가 나타납니다. 닌자들을 하나씩 없앨 계획. 그때 일어나는 거구남. 모든 것은 해적단 조물애기를 잡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애초에 굳이 방에서 먼 화장실에 갔다는 점이 수상했었죠. 도망치려는 해적단 조물애기. 그러나 7인도를 든 뱀딸기도 움직임을 막지만 녀석은 온 힘을 다해 선박 엔진에 몸을 던져 자폭하게 됩니다. 그렇게 엔진이 고장나버리지만 범인을 잡아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 과연 이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